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커지면서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특히 뉴욕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서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피하라는 지침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0%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식가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뉴욕 식당가의 상황도 참담하다는데요.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25%로 제한 중이기 때문에 영업이 재개되었지만 식당 유지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뉴욕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한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지난 11일 미국 음식평론 전문 매체 이터에서는 추위에도 맨해튼의 한국식 바비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고깃집들의 생존 전략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경쟁은 늘 극도로 치열했습니다. 메디슨과 식스 에비뉴 사이에 단 두 블럭 안에 한국식 바비큐 가게가 대여섯 곳이 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리아타운의 요란한 방문화는 잠잠해졌지만 맨해튼 코리아타운은 지글지글 한식 바비큐를 야외로 옮겨 적응시켰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코리아타운에서는 32번가 보행자 거리를 축제 분위기로 바꿔놓습니다. 야외 바비큐 그릴에서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야외, DJ, 축제 조명이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코리아타운 식당 손님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지만 여느 한국인 아저씨처럼 쌈을 즐기고 소주를 마십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몇백 년 된 것이지만 지난 10년 만에 한국인이 아닌 뉴요커들에게 큰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미슐랭 스타 한식 바비큐 식당 꽃의 사이먼 김은 한국식 바비큐는 굉장히 즐거워요. 불, 즐거움, 술, 모임과 함께하는 완벽한 식사죠. 한국식 바비큐가 코로나 상황에서 유행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사이먼 김의 말은 다릅니다. 사실 야외 경험이 손님들에게 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비큐 식당 주인들은 좀 더 창의적이 돼야 했죠. 꽃은 현재 야외 테이블에 부탄 그릴을 설치하고 스테이크 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들이 솜씨 좋게 10컷의 쇠고기를 굽는 동안 손님들은 김치 샐러드, 관자, 계란찜 등 반찬들을 맛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꽃의 야외 테이블은 올해 초 3주간 블립스메러 시위를 할 때 레스토랑을 봉쇄하는 데 썼던 목재를 재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레스토랑 업계 전체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미슐랭 바비큐 레스토랑을 배달식당으로 바꾸느라 비의 음법 접기도 하고 야외에는 겨울용 난방기구를 설치하면서 온갖 상황에 적응해왔죠. 코로나 위기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 말 그대로 갖가지 맛을 끌어냈습니다. 꽃의 메뉴에는 한식 후라이드 치킨과 냉면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킴은 힘든 시기에 손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면서 드라이에이징 리바이와 오리지널 스테이크를 집에서 국도로 포장해 전국에 배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꽃은 지난 10년 동안 한식에 대한 뉴욕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코리아타운에서 벗어난 한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코리아타운을 잠시만 봐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포장 마차를 현대화한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이먼 킴은 외식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코리아타운을 밤에 가는 곳으로 알고 있죠. 꽃의 직원들도 가게 문을 닫고 거기로 먹고 마시러 가는데 그곳 임대료가 높고 경쟁이 심하다는 걸 잘 알아서 제 레스토랑은 거기 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32번가 한국거리의 임대료는 코리아타운이 팬데믹 이전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다 심야 손님에게 인기가 많아 월 6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3층짜리 바베큐 식당 미스코리아 BBQ는 주말 밤이면 손님이 수백 명씩 됐었지만 현재는 실외 정원의 25%와 코리아타운의 작은 야외 식당만 운영 중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당 주인들은 식스 에비뉴와 메디슨 사이 보행자 거리를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차량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손님들을 불러모으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말이 외에도 식당 손님들을 모으고 싶어요. 주중에는 손님이 많지 않으니 손님을 더 모을 기회가 되죠. 10년 넘게 여기서 일했고 우리의 유산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코리아타운의 대표 두 식당 모두 팬데믹 이전에는 몇 년째 주 7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요리를 함께 먹는 것이 불편해진 손님들을 위해 반찬을 나눠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만 우리는 헤쳐나가고 있어요. 한식 바비큐는 그릴과 환기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식당들은 실내 영업이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식은 바로바로 서빙해야
따뜻하고 깊은 맛을 보여줄 수 있고 한국식 바비큐는 반찬과 찌개가 필요해서 넓은 테이블이 필수죠. 식당들은 뜨거운 철판에 바비큐를 요리해 아래층실의 테이블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특별한 시기라는 말로는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코리아타운의 식당들은 엄격한 체온 체크, 접촉자 정보 기입을 의무화하고 손님 사이 살균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2차 유행은 지금까지 한 일을 모두 되돌릴 거예요. 실내 테이블에는 바베큐 그릴 위에 환풍기가 있고 두 개의 버너는 큰 것은 고기를 굽는데 작은 것은 부대찌개 같은 찌개를 끓이는데 사용합니다. 실외 그릴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면 지나가는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주말이면 차량을 통제하는 거리에서 식사할 수 있으며 K-POP, 전자음악, 힙합 등이 가득한 이곳은 한국의 예전 나이트클럽 분위기가 납니다. 러브 BBQ는 팬데믹이 맨해튼을 공격하기 몇 주 전 2020년 밸런타인데이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단골 손님을 만든 그곳의 다른 식당들과 달리 러브 BBQ는 실내 영업을 한 달도 채 하지 못하고 영업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야외 테이블은 생명줄이었어요. 야외 공간을 만들고 나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요. 놀랍게도 러브 BBQ는 바비큐 식당 가운데서 선전하고 있죠. 손님들은 좋은 식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과 분위기를 원해요. 우리는 코리아타운의 경쟁이 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살려내는 데 자신 있었죠. 소주와 칵테일을 포함해 전문적인 주류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폭발적인 음악과 스트로브 라이트, 즉흥 스트릿 댄스로 러브 BBQ의 성업 덕분에 코리아타운의 중심이 5번가와 32번가 모퉁이로 넘어왔습니다. 손님들은 야외 클럽에서 식사하는 느낌이라 팬데믹을 잠시 잊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면 코리아타운의 추억이 살아나요. 코리아타운은 밖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손님들을 위해 실외 테이블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외 램프를 설치하고 텐트를 쳐서 미친 뉴욕의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식 바비큐 식당은 지역사회의 지지와 직원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언제나 이민자들과 재창조의 스토리로 가득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생존이 한국식 바비큐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뉴욕커예요. 그러니 우린 요리를 좋아하고 경쟁적이죠.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누구보다 합심했어요. 모두가 동의합니다. 코리아타운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야외 좌석을 만들어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생소한 부담금이 생겼는데요. 바로 코로나 수수료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에서 음식을 시키면 주문 가격에 뉴욕시 판매세 8.875%가 붙고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수수료 10%가 부과됩니다. 또 음식값의 20% 팁도 계산해야 하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형 포장마차 문화를 즐기게 되면서 코로나 수수료로도 극복하지 못한 손실을 한국의 포차 문화에서 찾아내자 뉴욕시의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불법으로 규제해왔던 야외 난방용 프로판가스 사용까지 합법화해주었습니다. 뉴욕 내 식당 중 약 64%가 연말까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포장마차와 DJ, 나이트클럽 같은 추억 속의 한국 분위기는 이미 뉴욕커들을 사로잡았고 또 한 번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